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Here we go. 오늘은 또 어떤 마법을 부려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우리 빵빵이들 잘 부탁드려요. 알겠죠, 설쌤? 그나저나 녀석들 또 싸우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스러운데요. 붕어빵의 치즈와 함께 문이 열리네요, 오픈 더 도어. 아이고, 이 양쪽에서 짖고 점프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짖니? 아이고, 쪼꼬매. 이렇게 쪼꼬매. 안녕. 무서워, 아직은? 이 친구가 붕어빵. 이 친구가 밤빵이야. 지금?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제가 조금 앉아야지 아이들이 조금 또 진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좀 한번 앉아볼게요. 어디 가서 앉을까요? 네. 자, 안녕. 이거 보물상자야. 설 전문가가 자리에 앉자 그제야 진정된 녀석들. 너무 조그맣다. 슬쩍 소파 위로 올라가는 붕어빵. 너 뭔데 이렇게 나 좋아해? 어? 나 좋아? 하하, 이 녀석 설쌤이 마음에 드나 본데요. 보통 엄청 싫어. 남자들은 더 짖어요. 어, 남자들한테. 거기다 제가 오늘 복장이 원래 강아지들이 좀 싫어하는 복장이거든요. 새까매가지고. 아, 근데 오늘 되게. 너 뭐야? 나 마음에 들어? 옆에 이렇게 오지도 않는데. 너 남자야, 여자야? 여자예요. 여자예요? 알아보는구나. 어? 아. 어? 에이, 이뻐. 이 녀석. 설쌤에게 잠시도 눈을 못 떼네요. 설쌤을 이렇게나 좋아하다니. 널 좋아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아이들의 견적 상황을 제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붕어빠는 나이가? 8살. 어, 너 되게 동안이구나. 뭐 한 3살에서 5살 사이로 봤는데 엄청 동안이구나. 네, 평소 꾸준한 관리 덕분이죠. 그러면 이제 밤빵이. 밤빵이는 지금 4개월. 네. 8살이고 4개월이고. 밤빵이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 밤빵이는 붕어빵이 좀 외로울 것 같아서. 외로울 것 같아서. 네, 외로울 네. 것 같아서 그냥 나이도 있고 해서 애기 데려오면은 잘 지내 좀 그럴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지. 아,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보호자님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지적인가요? 강아지들이 외로움을 얘네 외로움을 타요. 외로움을 타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훨씬 많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보면은 아이를 둘 이상 낳는 아이들은 처음에 엄청 고생해요. 첫째 아이가 엄청 질투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어리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 아이한테 관심이 많이 가면 첫째 아이가 막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건 모든 동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줘야 되는지 먼저 알고 공부하셨어야 돼요. 자, 문제를 하나하나 함께 풀어가 볼까요? 제작진과의 첫 만남 때 외부인은 본척만척했던 붕어빵. 시종 밤빵이에게만 촉을 세우더니 공격까지 했었죠. 그러면 안 돼. 안 돼. 진정해. 이리 와, 밤빵. 왜 물었을까요? 저 들어왔을 때는 오늘 안 물었는데 왜 저 때 물었을까요? 제가 안아줬어요. 손이 가잖아. 누구한테 손이 가냐면. 다시 상황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 손 한번 가려고 했죠? 지금 또. 보호자의 관심이 가잖아요. 누구한테? 밤빵이한테. 붕어빵이한테 밤빵이는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을 뺏어가는 침입자예요. 보호자의 관심이 가면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인지 보호자들이 곁에 있으면 밤빵이에게 더 예민하게 굴던 붕어빵인데요. 정말 애긴데. 엄마 옆 주변으로 못 가게 막는 거 보이시죠? 쫓아가지 않고 지켜보다가도 이리 와, 이리.
다시 흥분한 이유. 딱 나오죠. 보호자분의 관심이 밤빵이한테 가는 순간 싫다는 표현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우리 보호자님이 계속 싸움을 유발해요. 빵빵이들의 싸움 전부 보호자들 탓이었네요. 대수롭지 않게 했던 행동들도 붕어빵에겐 큰 자극이 되었을 터. 붕어빵 엄마 아이야 해. 진짜 혼 좀 내줘. 야, 혼 좀 내줘. 야, 이건 우리 보호자님이 혼나셔야겠는데요. 에이, 이게 뭐예요.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관심 보이면 공격하는데 혼내라고 저렇게 하면 어떡해요. 절대 안 되지. 그냥 저승사자가 따로 없어. 보호자들이 밤빵이를 안고 있을 때 흥분도가 높았던 붕어빵. 밤빵이에 대한 질투심은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불쌍해. 아니다 그랬잖아. 약간 안았다가 내려놓으면 무는데 이렇게 던지는 게 야 이제 물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저는 아마 붕어빵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넌 어머니만 이렇게 쳐다볼 때 밤빵이 안고. 난 밤빵이 편이야. 너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별로야. 붕어빵의 마음 이제 아시겠죠? 너 왜 그래 막 이런 단어만 없으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얘네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야. 붕어빵에게 매번 당하는 밤빵이도 걱정인데요. 진짜 모든 스트레스 시그널이 다 나와요, 밤빵은. 이 녀석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좀 잠잠해졌나 싶다가도 엄마가 밤빵이를 만지니 다시 성질을 내던 붕어빵. 밤빵이도 알아요. 오히려 밤빵이가 지금 보호자님보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날 만지면 붕어빵이 날 공격한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손이 가는 순간부터 긴장해요. 엄마 손이 가는 순간부터 붕어빵이를 쳐다봐요.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정말 붕어빵만 예뻐했어요. 신경 안 썼어요, 쟤한테. 네네. 근데도 제가 지나가면 막 울고 그래서 다칠 것 같아서 좀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붕어빵이랑 밤빵이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계속 밤빵이만 챙겨줘요. 그러면은 밤빵이랑 보호자님 같이 있을 때 밤빵이가 나중에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건 둘이 엄청 더 싸워요. 비슷할수록 싸우는 거예요. 보호자님이랑 밤빵이가 같이 있을 때는 아, 난 뒤에 엄마 있어. 엄마는 다 내 편을 더 많이 들어줘. 걔들 다 알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가만히 내비두면 사람 없으면 절대 안 싸울 거예요. 싸우는 게 일상인 녀석들인데 설마요. 설 전문가의 예상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호자들이 외출한 후 빵빵이들만 남겨진 상황. 뭐 아직까진 문제없이 조용한데요. 그런데 이때 밤빵이를 향해 다가가는 붕어빵. 진짜 혼자 가만히 있는데요? 괴롭히러 가는 건가 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붕어빵 앞에서 늘 쫄보신세였던 밤빵이는 제 발로 곁에 눕기까지 하네요. 진짜 가만히 있네. 절대 안 싸워요. 제가 봤을 땐 둘만 남겨졌을 때 절대 안 싸워요.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붕어빵 등산에 숨어 다니곤 했던 밤빵이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듯 집안을 신나게 활보합니다. 혼자 잘 논다. 매일 싸우던 녀석들이 보호자가 없을 땐 이렇게 잘 지낸다니. 야, 이거 대반전인데요. 우리 아이가 있거나 제가 있거나 집을 비우지는 않아서 네. 둘만에 있는 거는 요번 이 방송 통해서 처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지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붕어빵이는 밤빵이가 부산스럽고 나를 괴롭혀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보호자 관심.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대로 주는지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른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 질투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질투 실험? 그게 뭐죠? 이거를 밤빵이가 오기 전에 해보셨어야 돼요. 다른 강아지를 보호자님이 안았을 때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호자가 다른 반려견을 안아주자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던 붕어빵. 온몸으로 싫다고 표현했었는데요. 근데 밤빵이 분양 받을 때 데려 갔거든요. 데려 가서 냄새도 맡아주고 옆에다가도 놔주고 그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밖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같이 사는 것과 우리 뭐 연애할 때 친하게 지내다가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뭔지 딱 아시겠죠? 그때 아마 붕어빵이는 그렇겠죠. 쟤 뭐지, 저 조그만 애는? 근데 정작 와보니까 자꾸 얘가 내 사랑을 뺏어가는데, 내 걸 자꾸 뺏어가는데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가 질투심이 심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때 우선 외부 공간보다는 집 안에서 다른 강아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강아지를 이뻐해 줬을 때 많이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짖는다거나 공격 성향을 보인다거나 자꾸 그 사이로 끼어든다거나 하는 표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질투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동생을 드리는 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오기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인형을 가지고 인형을 이뻐해 준다거나 계속 칭찬해 줬을 때 우리 강아지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질투 폭발. 사사건건 밤빵이가 거슬리는 붕어빵. 나 몰라. 다툼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 녀석들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한 번이라도 붕어빵한테 이걸 알려줬어야 돼요. 너가 좀만 참아주면 널 더 이뻐해 줄 거고, 그래도 너가 밤빵이를 세게 무는 건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몸으로 표현을 해주고 잘한 행동들을 칭찬을 통해서 또 몸으로 표현을 해줬어야 돼요. 두 분 다 잘 아시겠죠? 지금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밤빵이가 커서 점점 이제 사춘기, 개춘기가 지나고 성적 성숙이 일어나잖아요. 나 힘도 세지고, 그럼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얘네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어떻게 둘이 행복하게 지낼지, 친하게는 못 지내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붕어빵과 밤빵이를 위한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붕어빵이 기다려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호자님, 뭔가 제대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앉아. 기다려. 앉아. 네? 기다려. 이게 기다려. 뭔가 좀 그런데.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아이잖아. 먹어. 자, 기다려 레벨 테스트 결과는요? 아, 이건 기다려라기보다는 약간 억지로 막은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다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붕어빵 기다려? 좀 더 안정돼. 이거는 무섭게 얘기한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기다려를. 보호자님도 다시 배워야 할 듯요. 다견 가구에서 강아지들 교육을 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제가 방금은 조금 한번 어느 정도 기다려가 돼 있나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절제력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조금은 있지만. 그래서 기다려를 조금 더 기본적인 걸 해놓고, 그리고 우리 밤빵이도 조금 뭔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